클래시 로얄 CJ가 바텀 4인 다이브까지 설계해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봅니다. 이거 로컨 갇혔거든요. 갇혔어요. 갇혔어요. 못한 세대. 어? 어? 일단 메가이프가 반대로 썼는데 로컨은 못 도망쳐요. 마법의 수정화살 도토르 꽂혔죠. 환영사슬 들어갔고 도망칠 수 없어요. 비디디 깔끔한 CC 연계 이거거든요. 크레이머는 마법의 수정화살로 못 살상력이 아니라 상대편을 묶어주는 역할 이랬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. 크레이머 CJ가 이 경기는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. 딜 안 나와도 돼요. 이때는 크레이머는 탑에 그라가스 보이자마자 바텀 4인 다이브를 설계했거든요. 네. 네. 자 여기는 뭐 연달아서 아주 굉장히 좋았죠? 네 그렇죠. 미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포탄 세례까지 사용해주면서 엑셀가 이미 뒤를 물어놓은 상태였고 아 네. 마법의 수정화살까지 물론 뭐 물론 네. 네. 아니, 저 마법의 수정화살이 뭐 탈익을 노린 건 아니었지만 뭐 잘 맞아주면서 그리고 대신 순간 녹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장면들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렇죠. 상황이 되겠네요. 순간 녹는 걸 에코가 잘 지금 막아내야겠죠. 신경 쏠렸을 때 뒤쪽으로 못 빠져나가는데요. 우주에서 그리고 마법의 수정화살까지 네, 시간을 돌려봤자 아! 야! 너무 키웠습니다. 이거 잡히죠? 잡혀요. 빠져나가지 못합니다. 그래도 네. 일단 시간은 잘 끌었어요. 그래서 미드를 치고 나갔는데 이런 점이 문제거든요. 갱플랭크의 네. 포탄 세대로 그냥 막아내고 네. 오히려 탑 2차까지 밀고 있어요. 네, 잘 큰 에코 지금 끊어내면서 지금 타워도 지켰고 이득 정말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두 번째 계단까지 밟았어요. 그렇습니다. 자, CJ 아주 매끄럽게 여기까지 연결했습니다. 자, 1세트 당한 거 고스란히 돌려줄 지금 상황입니다. CJ 그렇죠. 투수는요. 저는 오늘 갱플랭크의 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는데 그 갱플랭크를 잡고 왜 중요했냐 이래서 중요했다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.